자, 반갑습니다. 아일랜드 교육 대표 신성입니다. 자, 양평주 학교 나갑니다. 뭐라고요? 현재가 왜 여기밖에 없어요? 30장이 두 배인데. 아, 그래? 그럼 여기 채점이 있는 데까지만 풀어 보면. 널 그지 운 좋았다. 자, 갑니다, 우리. 어? 왜 없어? 뒤에 있어. 저 이거 밖에 없어. 진짜야? 아, 내가 여기 있잖아. 자, 갑니다. 우리 보세요. 자, 양평주 학교 우리 레슨 5의 핵심 서술어법 이론 다 설명했고요. 그래도 항상 말씀드려야겠죠? 공부하다 힘들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피할 수 없다면 못 피했으니 즐기세요. 이렇게 그죠? 또. 못 피했으니 즐기세요. 못 피했으니 즐겨야겠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스미나 1번 보세요. 자, 집중해. 저기 얘기 그만하고. 자, 보세요. 자, 1번 딱 보면 다음 빈칸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여기 15문제 빨리 풀고 끝낼 겁니다.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자, 바둑은 is a game.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 시험은 뭘 물어본 거죠? 딱 뭐가 생각나야겠죠? 관계사 물어본 거죠. 관계사. 뻔히 여기 이제 선택지 보면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지?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명사가 이 친구 여기 있는 명사가 뭘 확인해야 돼요? 시작.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 사람이 아니에요? 바둑은요? 게임이래. 사람이 아니야?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어요? 위치. 그리고 that은 대신해서 다 쓰니까 that도 됩니다. 그죠? 여긴 당연히 답이 이제 that이 없는 거죠? 답 몇 번? 4번이 되겠지, 그지? 뻔한 문제야. 당연히 문제를 볼 때는 출제자가 뭐를 물어보는지 잘 공부해 놓으면 정말로 쉬워져요. 뭘 물어보는지 훤히 보입니다. 훤히 보여. 그 정도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지? 그래야 만점 받고 90점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자, 볼까요? 2번 보세요. 미지 부분과 바깥 쓸 수 있는 거. 쫙, 여기 보면 뭐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생각해야 돼. 자, 승민아, 잘 봐. 앞에 이렇게 명사를 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관계사죠. 해석 잠깐만 해볼까요? 여기 읽어보면 그녀가 좋아한다, 가장 많이. 얘는 목적 아니야. 주어동사만으로 끝난 겁니다. 가장 많이 그녀가 좋아한다에다가 뭐 붙여야? 얘 꾸미주면서 우리말에 무슨 사운드? 니은. 하는. 이 말이 붙는 거지, 그지? 이 자리로서. 그러니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다, 라이터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당연히 우리 생각나는 거 딱 뭐예요? 빨리 생각해보세요.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니까 누구 쓸 수 있어요? who 쓸 수 있죠? 뭐는 보세요? 사람이니까? 작가니까? 위치는 안 돼, 그죠? 이거 좀 대신 다 돼요. 대신 뭐 다 쓰는 거니까, 일단.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답 보니까 뭐가 없어요? 후가 없죠? 그치?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의도적으로. 뭘 생각하라는 거죠? 목적격이라는 거지, 목적격, 그지? 근데 왜 목적격에서 먼저 얘기했잖아? 후 다 쓴다 그랬잖아. 왜? 후만 쓴다 그랬잖아, 거의. 후는 거의 쓰지 않고 특수한 케이스, 어떤 필요할 때 저기 조금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현대어는 그냥 후 다 쓴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시험을 위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후를 안 준 거야. 그지? 그럼 뻔한 거죠?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3대짝 보면. 자, 이거 1대짝이죠. 주어, 동사가 영어의 제1원칙이죠. 맞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얘는 문장의 주요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most를 좋아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죠? 맞지? 그러면 좋아한다. 이 동사가 몇 대짝이에요? 2대짝이죠.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누굴 좋아하는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없죠? 이걸 먼적격? 먼적격? 목적격. 그치? 목적격은 누구 쓰죠? 시작! 사람이면 whom이 있죠. whom. 그치? 다시 저는 이런 시험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현대교에서 여기서 이거 whom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이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이제 제가 싫어하는 그 획일화된 교육이라고 그러죠. 현대문에서는 실제 이런 걸 잘 쓰지 않고 그냥 후만 쓴다거나 사실 그리고 that을 더 많이 써.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는. 왜냐면 that이 발음이 훨씬 편하거든. who, which보다 that. 발음이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실제 스피킹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영화나 미국 드라마 보면 that을 제일 많이 써. 말하는 상황은. 근데 글을 쓰는 상황에서는 who를 씁니다. 더 선호하고. 훔은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잘 쓰지 않아요. 어쨌든 그거 물어본 거죠. 뻔한 거죠. 자, 3번 갑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승민아 머릿속에 뭐가 번쩍 생각나야 되죠? 네. 앤드류의 아빠는요 만들었어. 시작. X를
Y로 만들었어. 오형식이죠. 메이크 동사의 특징이죠. 자, 메이크 동사 올 수 있는 거 빨리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 올 수 있어요? 명사 올 수 있죠. 앤드류 아빠는 그를 뭐 의사로 만들었다, 변호사로 만들었다. 괜찮죠? 되잖아, 그지? 해석은 뭐뭐를 뭐뭐라고, 뭐뭐로 이런 사운드가 나잖아요.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메이크 동사의 특징. 그렇지. 왜냐하면 앤드류 아빠는 그 아들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행복하게 했다. 괜찮거든요, 그죠? 맞지?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메이크 동사, 이걸 아셔야 되죠. 뭐예요? X가 어떤 동작을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동작을 하게 했다. 그럼 명사나 형용사 뱉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명사나 형용사는 동작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죠? 얘 뭐 쓰지? 아주 특이하게 원형 쓴다고 그랬어. 그지? 원형 쓰는 게 1%인데 그 동사가 make, have, read. 너희들이 천편일률적인 그런 교육의 사육동사라고 배우는 거. 사육동사는 없어요. 그지? 자, 그럼 알맞지 않은 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논란. 동작에서 만든 거지만 효용사로 인정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내가 에이! 놀래거나 내가 놀라움을 받잖아? 그럼 나 명사잖아. 내가 감정을 받았어? 그럼 명사 설명한 거잖아. 명사. 명사가 감정을 받았다. 놀랐다. 그치? 그래서 EDN도 효용사로 취급해. 이것도 적어드리겠다. 자, 효용사 여기에서 감정 나타내는 ED나 EN 붙인 거. 요거 효용사 인정한다. 효용사로 인정한다. 보세요. 명사 괜찮죠? 그를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로 만들었다. 그지? X를 Y로 만들었다. X를 명사로 만들었다. 2번이 이제 명사에 해당되는 거지. 3번. 멋진 책상을 만들어줬다. 야, 이거 다, 야, 이 문제 이거 되게 어려운 거다. 야. 자, 우리 메이크 동사 하나만 더.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X를 두 개 뱉는 4형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 나오고 대상인 명사를 뱉는데 읽어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얘도 명사긴 명사지만 과학자를 만들어주었다, 의사로 만들었다, 변호사 만들었다는 되지만 글을 데스크로 만들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5형식이 될 수 없어. 근데 4형식은 됩니다. 4형식은 뭐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4형식은 전부 다 무슨 뜻이 되니까? 만들어 주다의 사운드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대상을 만들어준다, 만들어주었다. 요거는 되거든요, 또. 이게 메이크 동사의 특징이었어. 내가 다 설명드렸었어. 하나 더 설명된 게 뭐냐면 메이크는 심지어 2형식 동사로도 쓰이는 거 내가 말씀드렸었어. 자, 요거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람한테 저 데스크, 책상을 만들어 주었다. 괜찮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는 우리 터치는 동사로 감동시키다의 뜻이 있어. 여기다 ED 붙였습니다. 이거 뭘로 인정한다고요? 동사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뭘로 인정한다고? 회원사로 인정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앤드류 아빠는 만들었어. 그를 감동받게 만들었어. 그치? 아들한테 뭐 되게 멋있는 뭘 했든 뭘 뭐 선물 사줬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감동받은 거야. 어머, 감동스러워요. 근데 시작. 우리 플리즈도요. 우리 플리즈도 동사거든? 동사? 응. 기쁘게 만들었다면 ly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앤드류의 아빠가 그를 만들어서 그를 기쁜 상태로 만든 거잖아. 기쁜 상태. 형용사로 인정하는데 ly 붙이면 뭐가 되죠? 부사가 돼, 그지? 부사. 여기 내가 부사 적은 거 있어요? 부사는 절대로, 그지? O형식의 X를 뭐뭐로, X를 뭐 하게 하거나, 여기 Y 자리에 중요 성분이 없어요, 그지? 부사는.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지? 뻔히 물어보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는 얘가 문장은 짧고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메이크 동사를 내가 2형식을 제외한 3형식, 4형식, 5형식을 다 이해하는지 모르는지까지 물어본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 부사 왜 있지? X를 기쁘게 만들었다? 우리말은 기쁘게니까 우리말은 될 것 같지. 우리말로 하면 안 돼, 그지? 기쁜 상태가 되기였다는 얘기야. 기쁘게, 그럼 우리말은 맞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살 없어. 오영식과 이영식에. 한 번만 더. 요 자리를 원장님이 좋아. 약간 원장님이 문법 용어 할 때 내가 무슨 패밀리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보어 패밀리가 이형식과 오형식에서만 나오잖아. 이렇게 Y 자리에. 보어 패밀리에는 부사가 없어. 그지? 없어. 그걸 기억하셔야 돼. 4번. 다음 시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요. This is the car.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관계사 물어봤네? 딱 위에 확인하고. 그죠? 그럼 뭘 확인해야 돼요? 앞에 선행사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죠. 사람이 아니면 일단 뭐는 못써요? 뭐가 탈락이에요 전부? 그렇지. 후라든가 훔 얘네들은 탈락. 누구만? 위치. 괜찮아요? 그럼 일단 위치되어 있는 거. 위치되어 있는 거. 대신 다 쓸 수 있는 거 얘도 되죠? 대신 다 쓸 수 있잖아. 그럼 요거 탈락. 요거 탈락. 보세요. 자, 우리 지금 목적격은 뭐였냐면, 수민아, 기억나죠? 목적격은 뭐였냐면, 1대 짝이 있는데 얘가 이제 2대 짝 맞죠?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빠진 거? 얘가 빠진 거. 3대 천세면 뭐였었죠? 주어동사 뭐든 다 있는데 저 뒤에 뭐가 안 나오는 거? 전인사 뒤에. 이게 3대 짝이에요. 그죠? 3대 천세년분. 여기 뭐가 빠진다고요? 요게 빠져 있는 거. 요게 목적격이었어. 그지? 근데 1번 보세요. 1대 짝. 나는 운전했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얘가 뭐를 운전했는지 2대 짝이라면 뭐를 운전했는지까지 다 있어 없어? 다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쓸 수 없는 거야 이게. 그지? 대명사로 안 쓴 거지. 관계 대명사가 아닌 거야 지금 얘는. 3번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1대 짝 보세요. 나는 고쳤어. 1대 짝 있죠? 여기 보세요. 고쳤다에 얘 2대 짝이야. 요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대명사가 아닌 거야. 지금 다 있잖아. 그지? 뭘 대신하지 않았잖아. 그지? 우리 관계대명사 뭐 했냐면 대명사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대명사이면서 문장과 문장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5번이 맞겠네? 일로 오세요. 1대 짝이 있죠? 나는 샀다. buy의 과거 형태지 bought. 근데 뭐가 없어? 얘 몇 대 짝? 2대 짝이지. 뭘 사야 되는지 원래는 뱉어야 되는데 없죠. 그게 당연히 여기 있잖아. 대명사 처리돼서 여기로 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딴 문장에 가서 착 붙으려고 이제 간 거죠. 앞으로. 답은 5번이 되겠지. 할 수 있겠어? 5번 보세요. 다음 문장 한 문장을 연결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이것은 우회적인 서술형 문제라고 보겠어. 그치? 서술형을 직접 쓰게 한 게 아니라 우회적인.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생각해볼까요? 여기 읽어보자. 보세요. People are looking at a painting. 뭘 찾고 있대요, 사람들이요? 찾고 있어. Look at을 비동사 ing 붙인 거죠? 아니다. 보고 있다다. My mistake. For가 아니라 at이니까 뭐뭐를 그냥 보다의 뜻. 근데 왜 여기다가 are, ing 썼냐면 지금 보고 있는 그 순간을 표현하는 거죠. 보고 있어요. 뭐를요? 그림을. 괜찮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얘 한 단어야. 이름이야 이거. 그렸다 그것을. 당연히 그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얘기한 거죠. 자, 이 문장을 이제 합치려고 그래. 맞지? 보세요. 승리야, 대답해봐.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기가 사라지면 이게 원격 관계 되면서? 주격. 동사 뒤에 2대 짝인 얘가 사라진 게 바로 목적격. 그치? 근데 it은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얘는 무슨 능력이 없다? 문장과 문장을 붙일 능력이 없다. 이걸 다 하는 애가 있어. 일단 먼저요. that은 다 쓰는 거지만 사람을 대신한 거예요? 사물을 대신한 거예요? 이거? 사람 아니지. 그림을 그렸잖아. 그것을. 그치?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까 그러니까 대명사도 it을 썼지. 사람이었으면 여자면 her, 남자면 him 뭐 이런 게 받았겠지. 그러면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거 먼저. that은 다 되는 거지만 일단 누구로 대신할 수 있어? which 그치? that은 다 돼. that은 다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제 that은 좋네.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붙이려면 얘를 어디다 붙인다고요? 맨 앞에다 갖다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야 앞에 거랑 붙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랑 똑같은 놈 뒤에 가서 붙는 거죠. 그럼 위치가 여기 지금 일로 왔어요? 그럼 지하고 똑같은 애가 사람이에요? 아니죠. 페인팅, 얘죠. 명사 두 개잖아. 사람들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야. 근데 얘가 대신하는 게 얘면,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지? 근데 사람이 아니었었지, 그지? 얘, 똑같은 애 얘죠? 그냥 얘 뒤에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럼 끝. 이렇게 그냥 쓰면 끝이 끝나는 거네. 시작. 위치. 모두 고르래잖아. 다 쓸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든, 그지? 사람이 아닌 거든 다 쓸 수 있는 거. 대시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딱 두 개 고르라는 거지. 당연히 누구? 얘랑 얘 고르라는 거였었지. 괜찮아? 어법상 어색한 문장. 보세요. 딱 보니까 우리 타겟 어법인 코알, 오형인 동사지. 물론 한 단어만 나면 삼형식이야. X, 어떤 대상을 부른다. 이거고. 두 단어가 나왔죠? 나를 뭐라고 불러요? 미스터 제? 라고 부른다. 괜찮지? 뭐뭐를 뭐뭐라고 부른다. 뭐뭐를 뭐뭐로. 2번 보세요. 학생들은 알아서 발견했어. 여기다 X 치고 여기다 Y 치세요. X를 뭐라고 알았어요? 발견했어요? 그 테스트가 쉬운 상태라는 걸 알게 됐어.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 기억나죠? 얘는 다 지금 동사가 지금 오용식을 쓰였어. Y자리 지금 회인사 온 거죠. 이 X에 누굴 설명한 거예요? 상태니까 회인사 뱉은 거야, 그지? 맞지? 3번 보세요. Keep도 하나만 나오면 삼형식이죠. 그냥 X를 킵한다겠지만 이것처럼 깨끗한을 내 방으로 킵했다. 뭔가 이상하다. 그지? 자리는 두 개 단어는 괜찮은데 회원사가 이사에 오는 게 아니죠. 회원사는 어디 와야 돼요? 이것처럼 X를 Y라고 생각한다. X를 쉽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처럼 뒤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돼야 돼? X가 누구예요? 여기가 X고 내 방을 어떤 상태로 유지한다? 나는 유지한다. X를 깨끗한 상태로. 회원사가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지? 4번 그럼 맞겠네요. 자, attitude, 태도란 단어야. 그의 태도는 만들었어.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고요? 화난 상태로. 그치? 얘도 마찬가지. 효인사 뒤에 왔지. 그러니까 X의 상태를 설명하니까 당연히 요 뒷자리에 와야 돼. 근데 얘는 효인사 앞에 썼어. 장난쳐놨어, 이렇게. 자, 우리는 부른다. 그러한 음악을 이 X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즈라고 부른다. 얘는 뭐 쓴 거예요? 효인사가 아닌. 그냥 같은 대상인 재즈라고 부른다. 명사 뱉은 거지. 괜찮아? 7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알맞은 것은? 자, 우리 빨리 생각. 자, 딱 보니까 앞에 또다시 명사 주고, 명사 주고,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물어본 것 같아. 그럼 빨리 생각해보면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뭐 쓰면 된다? 사람이면 무조건 뭐 쓰면 된다? 훈데, 너희 학교 선생님들은 훔 쓴다고 설명합니다. 훔 잘 안 써. 그래서 이 훔을 이렇게 표기할게요. 가로 열고 요렇게 표기할게요. 이렇게. 근데 확인해야겠죠? 야, 이거 봐봐. 승민아. 뒤에 일대짝 주어동사인데 지금 뭐가 없어요? 없죠? 얘는 목적격 아니네. 얘는 그냥 주격이네. 주격. 주격이잖아. 주격. 어쨌든 뭐 그걸 안 따져도 일단은 당연히 답은 시작. 위치 후인데 근데 위치 후가 다르잖아 이거 그지? 근데 공통으로 들어갈 거잖아. 뻔한 얘기지. 뭐 쓰라는 거예요? 다 쓸 수 있는 건 뭐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닌 귀신이든 동물이든 뭐든 다 사물이든 다 쓸 수 있는 거 대시죠. 대신 다 쓸 수 있는 거. 이거 물어본 거죠? 그지?
공통으로 들어갈 거니까. 자, 8번 갑니다. 보기와 같은 문장 구조가 다른 거. 어? 뭐 되게 중요한 문제. 8번 요거 별표. 요런 거 되게 좋아요. 보세요.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프린세스. 공주라고 부른다. 근데 이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이거 붙여야 됩니다. 어, 빠지면 안 돼요.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5형식이죠. 근데 이거하고 다른 거 찾으래. 자, 보세요. 보시면 얘는 근데 코를 준 게 아니라 5형식 문장 자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치? 왜냐하면 동사가 지금 보세요. made, ask, 생각하다, think, 찾았다, 알았다, 뭐 find, 그리고 elect는 뽑다, 선출하다 이 뜻이야. 그럼 얘는 뭘 물어본 거냐면 얘가 콜이 우리가 원래는 교과서는 대표적인 단어였고 5형식이 달라면 X라는 한 덩어리 단어 주고 하나 더 뱉는 거. 이게 5형식이었었어. 그죠? 그래서 당연히 X하고 똑같은 애면 명사를 뱉고 상태를 설명하면 회인사. 물론 여기 이제 메이크면 동사 원형 이런 것도 오겠지만 이거 아닌가 한번 찾아볼까요? 되게 재밌어. 딱 알 수 있어요. 자, 소식은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어. 괜찮죠? 뭐뭐를 뭐뭐로, 뭐뭐를 뭐뭐라고. 괜찮죠? 오영씨. 2번 볼까요? Can I ask? 제가 물어봐도 돼요? 당신에게 호의를 물어봐도 돼요? 이 favor는 계속 부탁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원래는 favor가 호의, 이것도는 적어둬야지. 부탁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잘 봐. 얘가 오형식, 자리는 마치 오형식처럼 보이죠? 그치? 그럼 오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본다. 너를 호의로 만든다. 너를 호의라고 생각한다. 너를 부탁으로 만든다. 너를 부탁이라고 생각한다. 말이 이상하죠? 사형식으로 쓰인 거야, 이게. 그치? 누구누구에게 사람 뱉고, 사물이나 대상을 뱉은 거. 누구한테 누구에게? favor를 물어봐도 됩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얘 5형식이고 얘 4형식이죠. 그러면 4번, 5번과 상관없이 3번만 보면 답이 끝나는 거죠. 왜? 3번이 4형식이면 1번이 답일 테고 왜? 나머지 다 4형식이겠지. 얘가 5형식이면 2번이 답인 거죠. 나머지 다 5형식일 테고. 그쵸? 확인해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데이비드를 천재라고 명사. 데이비드랑 같은 동격, 같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식은 아니야, 얘는. 왜냐면 봐봐. 데이브에게 천재를 만들어줬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데이브에게 에스크처럼 데이비드에게 천재를 물어봤다. 말이 이상한 거잖아. 그치? 얘는 오형식이야, 다. 오형식. 사형식. 오형식. 빨리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찾았어. 또는 알았어. 우리 find가요. 물리적인 뜻은 찾다의 뜻이지만 알다, 이해하다의 뜻이 있어. 그 영화가 뭐라는 걸 알았어? 재미있는 상태라는 걸 알았어. interesting도 동사에서 만든 건데 효용사로 인정한다. 영화가 어떤 상태? 재미있는 상태. 영화가 재미. 우리한테 으이! 재미를 주는 주체니까 interesting 쓰는 겁니다.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야. 자, 그들은 뽑았어. 그를 새로운 학급 회장이나 반장으로! 괜찮죠? 오형식이야. 답은? 얘는 사형식을 쓰였어. 이 문제 꼭 나옵니다, 이런 문제. 100% 출제야. 자, 9번. 쓰임이 잘못된 거. 자, 우린 뭘 생각해야 돼, 그러면 또? 무엇을 번쩍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 보니까 이거 확인. 이것만 확인해 볼까요? 일단 먼저 자리가 먼저 중요하잖아. 명사 뒤에 맞고 얘도 명사 뒤에 맞죠. 스타 뒤에. 그리고 얘 보니까 명사 뒤에 맞죠. WH. 그리고 picture 명사죠. 그리고 WH. 그리고 바이크 자전거를 좋아해. 명사 뒤에 WH. 아, 이러면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본 문제가 아닌 거죠. 아, 그럼 뭘 물어본 거죠? 뭘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3대짝을 물어본 거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자, 확인 살짝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겠지? 갑니다. 그가 남겨두었다. 지난밤에. 얘는 문장의 주요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뭘 남겨두는지 이대짝인 동사 뒤에 여기 대상이 없어요. 맞지? 이게 뭔격? 아니야. 목적격. 괜찮아? 2번 갑니다. 얘는 지금 단순하게. 얘는 쉬운 문제였구나. 일단 저는 우리 명사만 먼저 확인했잖아. 얘가 왜 쉽냐면 지금 내가 알았어. 왜냐면 보세요. 사람 아니죠. 무조건 뭐 쓰면 돼? 위치. 무비스타. 영화배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야. 근데 뭐 썼어? 위치. 요것만 물어본 거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요거 3대짝까지 안 가도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치? 조금 어렵게 내면 하나만 저기 아니 나머지는 다 목적격이고 하나가 슬쩍 주격 관계되면서 슬쩍 갔다 나. 그거 되게 쉬워요. 뒤에 3대짝 쳐다보면 돼. 찾아보면 돼요. 이거 보세요. 고양이죠. 사람 아니지. 위치 쓰죠. 픽처 사진이죠. 사람 아니죠. 위치 쓰죠. 시작. 자전거죠. 사람 아니죠. 위치 쓰죠. 답은 2번이야. 그치?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10번. 우리말을 다섯 단어 영작하시오. 자, 요거 영작해볼까? 써보세요. 나는 나의 길을 넥스라고 부른다. 자, 한국말을 빨리 영어로 전환하셔야 돼. 딱 보니까 5형식 구조를 물어본 거고요. 당연히 5형식은 주어 쓴 다음에 동사 쓰죠. 근데 부른다니까 call X를 Y라고 부른다.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빨리 전환하셔야 되죠.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불러볼까요? 나는이니까 첫 번째 자리. I. 부른다니까. 그대로죠? I. 불렀다면 여기 뭐 써야 돼요? 콜에다가 ED 붙여야 돼. 과거형으로. 나의 개를. 시작. 그러니까 나의 개를 맥스라고 부른다. 나의 개를 Y라고 부른다. X를 Y라고 부른다. 내 개. My dog. 물론 퍼피 써도 돼. 퍼피 그러면 강아지예요. 근데 여기 이제 내가 개라고 했기 때문에 dog를 그대로 쓴 겁니다. 끝. 시작. 뭐라고 부른다고요? 맥스라고 부른다. 끝.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쓰면 이제 맞는 거지. 11번. 위치를 쓸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 뻔해. 자, 위치는 앞에 명사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되는 거지. 간단히 생각하면. 보세요. 나는 만났어. 나빌리스트를요. 얘 누구죠? 소설가. 완전히 단어 모르는데요. 몰라도 돼. 왜냐면 네가 소개했어. 나한테 소개해 준 건 사람을 소개해 주지 뭐 책상을 소개해 주거나 자전거를 소개해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벌리스 사람이란 얘기야. 그럼 시작. 위치 쓸 수 있어요. 뭐 써야 돼요? 사람이니까. 흐. 목적격이니까 흠. 괜찮아? 2번. 터를. 터를은 애완동물이야. 사람 아니죠? 그래. 무조건 위치. 해석도 살짝 해보면 우리 언니가 원하는 가지기를 원한다에다가 하는 뒤엔 가지기를 원하는 애완동물이다. 자, 갑니다. 3번. The Last Leaf. 마지막 잎새. 유명한 소설이 있어. 마지막 잎새라고. 그거 알아요? 병상에 누워서 밖에 있는 나뭇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저 마지막 나뭇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라 생각하면서 굉장히 비관하다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희망을 찾게 되는 되게 유명한 마지막 잎새라는 몰라요? 저 어쨌든 책이다. 사람 아니죠? 당연히 누구세요? 위치. 해석도 살짝 해볼게. 내가 확인했던 그지? 어제 내가 확인했거나 했던 그런 책이다. 4번. Do you remember the reporter? Reporter 뭐죠? 리포터. 누구예요? 사람이죠. 누구 써야 돼? 그렇지. 만약 목적격이면 whom도 있어. 그지? 근데 whom은 잘 쓰지 않다고 그랬어요? 얘는 목적격이네요. 왜냐면, 보시면 1대짝은 있는데, 요거 3대짝은 있고, 여기 없는 거죠. 누구를 봤는지 여기 없는 거죠. 이거 없죠. 그치?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우리가 봤던, 길거리에서 봤던 기자를 기억하니? 괜찮아? 자, 보세요. 이것들은 와이어리스니까 와이어는 우리의 선이나 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이 없는?
이어폰. 이어폰이 돼. 사람 아니죠? 누구 써야 돼? 그렇지. 해석은요, 일단 뒤에 끝까지니까 그가 받았던, 지난 크리스마스에 받았던 선이 없는 이어폰이다. 그럼 쓸 수 없는 곳 모두 그러래요. 어디예요? 1번, 4번이네요. 괜찮아? 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아, 이 문제 이거. 나머지 문제는 숙제로 풀고, 답만 알려줄게요. 요거 다 풀진 않을게.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본문 좀 넘어갈 겁니다. 본문으로. 지금이요? 아니요, 아니요. 수업은 오늘 수업 여기서 끊고.